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세 수액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정찰 와봤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고려세 나무입니다. 고려세 나무가 아주 크고 좋죠. 이 고려쇠 나무의 특징이 갈라짐입니다. 이 고려쇠는 단풍나무과인데 단풍나무도 보면 이 고려쇠 나무처럼 이렇게 갈라진 것이 많이 있어 홍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쇠 나무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 잎을 보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고려쇠 나무 이파리입니다. 고려쇠 나무 이파리는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5개. 좀잘 나온 것이 어디 있을까요? 자국에 들어가고. 이 도르스 나무 밑부분이고 이렇게 고려쇠 나무는 이렇게 돌사 근데 아직 고려쇠 수액은 나오지 않네요. 자, 봐보세요. 이것이 고려쇠 나무 이파리입니다. 이것이 고려쇠 나무 잎이고 이것은 단풍잎입니다. 단풍잎. 그런데 이 단풍나무가 이렇게 고려쇠 나무처럼 비슷합니다. 그래서 홍동될 때가 많습니다. 단풍 수액도 타고 맛있다 하는데 단풍 수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단풍 수액을 마시는데 저는 단풍 수액보다는 고려쇠 수액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고려쇠 잎입니다. 고려쇠. 고려쇠. 좀 있어야지 수액이 나올 것 같네요. 오늘은 헛걸음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경을 하네요. 이상입니다.